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자, 오늘 지나고 거의 이제 시장 올 한 해 2019년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하죠. 자, 먼저 미국 시장 보시면 괜찮은 추세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세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우존스 0.34% 상승, 나스닥 0.23% 상승, 자, 반도체 지수도 0.18% 상승. 유럽은 조금 조정 보인 듯 하나 영국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유럽 쪽의 특징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전일 아시아권 약간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상해 종합 지수가 상당히 낙폭 컸죠. 1.40% 하락했는데요. 중국의 국부 펀드가 IT 기업 세 곳에 지분을 줄인다 이런 소식 때문에 어저께 급락 제목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이만큼 세게 밀려버리면 별로 좋지는 않은데요. 오늘도 추가 하락할 것인지 좀 잘 체크해 봐야 되겠다. 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협정에 대한 서명이 1월에 가시화되고 있고요. 중국이 관세 인하를 발표했습니다. 냉동돼지, 냉동 아보카도, 그리고 IT 부품 등을 관세를 낮춤을 해서 적극적인 수입 확대 내지는 잠재적인 수입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합법적으로 미국의 물품들의 수입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자, 환율은요. 1195원까지 강하게 반등했던 환율이 1160원권까지도 밀려 내려왔고요. 이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달러 대거 편입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반등하고 있으니 그것도 성공입니다. 일단 유로화도 조정 많이 받다가 반등 추세, 일본의 엔화도 고점 부위, 단기 고점 부위에서 내려올지 모르고 있으니 일본 니케이도 양호한 편입니다. 자, 위안화는 7.1 위안 정도 고시되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별로 무리 없는 상황이죠. 자, 1차 미중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내용 크게 지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만 환율을 7 위안 밑으로 조정, 그리고 수입 확대, 그리고 지적 재산권 이런 부분들 문제 더 이상 제기 안 되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우리나라 시장 양호한 조정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전일 472억 매도했습니다만 기관이 3545억 강하게 코스피 매수해 줬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은 매도세 났습니다만 기관이 800억 매수해 줬고, 선물도 외국인이 159계약 소폭 매수해 줬으나 기관은 매도, 선물은 계속 기관은 매도하고 외국인 매수해 오는 그런 상황. 자, 기관은 현물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해징으로 선물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 외국인 반대로 MSCI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현물을 많이 팔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수익은 선물로 챙기겠다라는 전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문재인 대통령 방중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주석과 한중관계 더욱 돈독히 하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견 서로 일치하고 있다 라는 뉴스 전해지고 있고요. 일본 아베 총리와 오늘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8차 한중일 회담 중입니다. 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다가 북한 제재하는 부분 조금 완화하자는 그런 안을 제시한 부분 있었다고 방송에서도 한번 언급했는데요. 자, 중국이 북한에다가 우회적으로 대화에 참여하라 그런 뉘앙스를
뛰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체크리스트는, 여기 코스피 5일선 이탈 안 하고 스무스한 조정을 계속 이어나가야 양호한 상황이거든요. 크게 뭐 떨어지겠습니까만, 야간에 마무리했던,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0.15% 상승 마감했으니, 크게 뭐 요동을 치겠습니까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열려 있는 미국 선물 0.05, 0.03 상승 출발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은 휴장이고, 26일은, 배당을, 받기 위한, 마지막 날 되겠고요. 크게, 26일까지는 요동을 치겠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잘 챙겨봐야 되겠고, 14일 하락했는데 13일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도 말씀 많이 드렸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그냥 적당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 그대로 변함없습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한 의견 댓글로 문의 주셨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일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자, 매수 포인트는 여기서 매수 의견을 제가 맨 마지막에 드렸고요.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매도 의견 이후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5일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반드시 좀 했어야 된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사고 팔고 많이 해서 좀 아쉽다. 수익을 잘못 챙겼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기다렸다가 53,700원 정도 이렇게 조정을 좀 받으면 이평선도 올라오거든요. 그때 다시 매수하시면 별 문제 없어요. 시장에 들려오는 소식들, 뉴스는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조정한다 라면서 자꾸 뭐 부추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뒤늦게 이야기 나오는 거 듣고 사면 주가의 흐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사자마자 또 물리게 된 상황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결론. 그죠? 우리는 다 차익 실현했고, 눌려주면 다시 매수하면 되니까,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지고 있다면 조금 조정받으면, 그죠? 한 9만원 초반부터, 슬슬 분할 매수에 들어가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장 시작합니다. 짱꿍님, 빈츠님, 애용, 희망, 반가. 와, 근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세긴 세요. 쉽게 안 죽입니다. 그죠? 자, 시장이 조금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조정 성향을 보이고 있으니,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종목만 초강세 보였고 나머지는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양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략은 바이 앤 홀딩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업종이 우상향으로 턴어라운드 내지는 상승 추세에 유지하고 있는 IT 전기전자,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이제 인터넷 기업이라 하기에도 참 무색합니다. 그죠? 그리고 조선주 돌아서고 있다. 내수 관련, 중국 관련으로 호텔신라, 신세계, 이런 쪽 관심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 JYP. 아마 그만 해서 전일 절반 차익 실현했다 말씀드렸어요. 카카오로 교체 매매했다. 자, LG 이노텍은 고점부에서 좀 밀리니까 전일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했었어야 되고, 일부 삼성전기를 눌림목에서 매수 들어갔다 라고
드릴게요. 쭈니, 반가, 반가.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무료 방송에서 너무 많은 걸 오픈하고 있진 않나.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우리 유료 회원께서 들어와 계신데, 생각하기 나름으로는 상당히 많은 폭, 많은 부분을 다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유료 회원은 조금, 무료 회원에 비해서,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아침에 한 시간은 같이 합니다만, 나머지 5시간 반을, 그죠? 혼자서 하셔야 된다는, 그죠? 그런 부분. 하나의 코칭에 몇백, 몇천이 왔다 갈수 있다. 자, 여러분들, 연말 지나고 난 다음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팀원으로 가입, 적극적으로 고려하셔라. 이제 수익 제법 잘날수 있는 상황 왔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장중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지켜보면서 매수매도 앤드 기법 그리고 풀타임 케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광고도 좀 해야 되겠어요. 너무 안 하니까요. 너무 안 하니까. 자, 삼성전자 오늘도 약세입니다. 하이닉스도 상승 출발은 했습니다만 강한 상승 탄력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희망이 여기 60일 꼭 내려오면 사겠다 그랬지. 촉탁에 사면 되겠네. 카카오. 자, 조금 숨 고르기 양상 있는데 그죠? 배당도 받고 배당락 뭔지 아시죠? 배당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27일 날 그 부분만큼 좀 빠지는 거 있죠?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웬만하면 안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적당히 들어가서 배당도 받고 시장의 추세가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큰 외생적인 변수만 없다면 큰 무리 없이 우리나라 시장 양호하게 갈 가능성 높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하죠. 아침에 증권방송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뭐 2년 후를 내다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좀 지지부진한데 2년 후를 내다본다. 아니 2년 지금 지지부진한 거 사지 말고 지금 괜찮은 거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좀 들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왜 그런가 몰라요. 2년 동안 그럼 꽉 그냥 빠지더라도 그냥 푹 참고 가라 이 말입니까? 좀 이해 안 됐습니다. 자, 같이 챙겨보죠. 지금 현재 코스피 마이너스 0.10% 하락, 코스닥도 마이너스 0.9, 0.9 하락입니다. 자, IT 전기전자, 지금 조종권 맞아요. 그죠? 세게 치고 가기 못한 자리입니다.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해. 거의 최고점 인근에서 팔았어요. 팔고 난 다음에 1% 정도 더 갔었습니다. 결국은 내려왔어요. 자, 팔은 거 가지고 네이버 들어가가지고 더 많이 올라갔으니까 노프라브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별히 강세 업종, 특별히 약세 업종 안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전일 강세 보였던 제약바이오군은 조금 주춤한 상황이고, 셀트리온 삼행제 양호한 흐름입니다. 자, 5G 휴대폰 부품, 반도체 지수, 반도체 소부장 관련 전일 대폭 차익 실현 물량 나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반발 매수세 정도 들어온 것 같고, 남부 경협, 약간 빨간불 들어온 정도. 나머지는 그만입니다. 자, 요, 한진칼, 대한항공 지분 관련, 이슈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남매의 난이 과연, 벌어질지. 그죠? 땅콩 던지고. 엄마가 상당히 터프하던데. 화목하게 지낼까요? 거기까지만 딱 할게요. 쭈니.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요. 그죠? 남한테 그렇게 하고 가족 간에 끈끈하다.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이런 우리 속담도 있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죠? 서류 던지는 거 봤습니까? 이모 여사. 그죠? 그 현장에서 서류를 있잖아요. 앞에 여직원인데 끈질하죠. 막 여직원이 어쩔 줄 몰랐는데 초슈퍼 갑질, 그죠? 에휴, 욕 나온다. 자수성가했겠습니까? 자수성가해서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모르긴 몰라도, 그죠? 자수성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하이닉스, 야, 하이닉스 초강세야, 그죠? 자, 삼성전자는 힘이 많이 떨어진 반면에 하이닉스는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두 종목만 딱 비교했을 때 SK 하이닉스가 더 강하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네이버 뭐 적당한 상황입니다. 적당하니 한번 치고 올라갔고 그때 적당하니 밀리고 있고, 노 프라블럼. 이런 거 들고 가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이버 검색은 뭡니까? 네이버예요, 네이버. 그죠? 그게 그치지 않고 일본의 자회사 라인과 야후 재팬 합병해서 1억 명의 그죠? 빅데이터를 보유한 거대 기업이 탄생했고요. 탄생할 예정이고요. 네이버페이, 그죠? 핀테크 쪽으로도 진출하려는 그런 거대한 야심이 있고요. 카카오, 두말하면 잔소리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 다음에 게임 자회사, 블록체인 자회사, 그 다음에 택시, 그 다음에 보험회사 조인 등등등등 전방위적으로 성장 동력을 내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 가져가야지 어떤 회사 가져갈 겁니까? 그죠? 적당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적당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돌아설 거면 이런 애들이 안갈 수가 없어요. 그죠? 자, 한국조선해양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죠? 올라타고 눌려주고 사 위에 있습니다. 뭐 약간 왔다갔다 하는데 턴 어라운드 할 가능성 높습니다. 조선주 관심 가지자. 아람코와도 조인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삼성전기 MLCC 누가 뭐래도 최강자. 반도체의 댐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MLCC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한번더 설명해 드리자면요. 반도체 내부에 전기를 차단 내지는
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 내에서 전기 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도체, 부도체, 도체, 부도체. 쌀보리, 쌀쌀보리 아니고요. 전기 흐를 수 있는 도체, 못 흐르게 하는 부도체 이것을 레이어드, 쌓아서 적층. 그죠? 그래서 전기를 흘려 보내주기도 하고 차단시키기도 하고 휴대폰이라든지 전자제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휴대폰 작년에 생산량 줄이고 경기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직격탄을 맞았다면요. 이제 핸드폰, 삼성전자, 애플, 샤오미, 화웨이 등등등의 휴대폰 내년에도 새롭게 5G 모델들 많이 출시 예상되어 있고 하니까요. 업종이 턴어라운드 했다 확신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기관에 쌍끌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했습니다. 삼성전기도 매수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가능해요. 공식적으로 지금 의견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호텔 신라 JIP 비중이 비교적 작은 비중으로 그냥 적당히 들고 가고 있는데 절반 차익 실현했습니다. 뭐 3% 한 2% 정도 차익 실현했어요. 그리고 카카오로 갈아탔다. 일단 그리고 삼성전기로 갈아탔다. 자, 셀트리온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으니까 홀딩 가능합니다. 18만 5천원 이탈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타이트하게 매매하실 분은 18만 5천원 깨지면 조금 축소. 그렇지 않고 나는 쭉쭉쭉 들고 가고 싶다 하시면 18만원권 무너진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18만원이 무너지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이 19만원 인근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내지는 조정을 얼마나 가볍게 받는지 체크하셔라. 일단 양호 홀딩하면 돼요. 자, 던질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들고 가야 또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의 5%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기관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어요. 웃겨요. 뭐가 웃긴가 하면요. 바이오핫셉은 어저께는 싫어요가 한 몇 개 달렸더라고. 세네 개? 세 개 달렸나? 뭐 때문에 달렸다? 이거 조금 오르니까, 이거 조금 오르니까 싫어요 꼽냐? 아이고, 참. 빠진 거 한번 생각해봐. 빠진 거 21만원에서 10만원 왔는데 조금 오른다고 싫어요 꼽냐? 아유, 안 봐도 비대요. 안 봐도 비대요. 야, 니가 조심해라 했는데 어제 좀 올랐다 이거 아닙니까? 15만원에서 조심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죠? 30% 까질 거 그죠? 미리 예고해드렸으면 좋아요가 100개가 달려도 시원찮은데 그죠? 여러분들의 심리가 눈에 보입니다. 보여. 그죠? 큰 전략들 안 틀려요. 큰 전략들 여기서 조심해라 하고 여기 사면 안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밑으로 박살났어요. 올라봤자 찔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기 15만원이었습니다. 10만원이에요. 10만원. 9만원 간다 했는데 9만 2천원 찍었습니다. 그죠? 9만 2천원. 됐죠 그러면. 9만원 온 거 아닙니까 거의. 안심하지 마세요. 아직까지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별로예요. 자, 시장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크게 지속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많이 했으면 위로 올라가는 게 비교적 정석적인 상황인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부분에 대한 게 아직까지 상당히 공매도 포지션 갖고 있는 사람들과 치열한 아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걸로 느껴져요. 어저께 진카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물려가 있는 세력들, 그죠? 내지는 공매도 때렸던 단기 물량들, 쇼커버리 물량, 그런 성향 상당히 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잘 안 틀려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는 셀트리온 삼행제에 집중하셔라. 뭐니 뭐니 해도 뭐 여러 종목들 많이 있는데 이슈 되어 있는 종목들요. 그거 섣부르게 방송 듣고, 저 방송 말고요, 제 방송 말고요, TV 나오는 방송 듣고 섣부르게 고점에 따라가면 사자마자 물립니다. 사자마자 물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젠벡스 이런 종목들도 급등 이후에 지금 상당히 흔들림이 있는데요. 마우스가 왜 이래. 죄송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뉴스, TV에서 나온 뉴스 듣고 그대로 하시면 곤란하다.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강하게 올라가고 세게 밀렸고, 여기 산 사람 없을까요? 있으니까 거래가 됐지. 여기 왜 산다 말입니까? 25,000원, 여기 27,000원, 8,000원 여기서 사도 사야 되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운데 이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43,000원에 산 사람이 주식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주식 진짜 못하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왜 마우스가 왜 이래, 그죠? 매수매도의 포인트를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죠? 사고 사자마자 물려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몇 프로 물렸습니까? 25% 정도 물렸겠네. 그죠? 그래가지고 망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키면 다행인데 퉁하고 깨면 그냥 25,000 갑니다. 반토막 비슷하게 나는 거예요. 반토막까지는 아닙니다만, 매수매도 포인트 모르면 안 된다 이겁니다. HLB도 여기서 산 사람이 있으니까, 20만원대 산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유료방에 있었던 분도 여기 샀다 그랬습니다. 20만원에 제가 샀습니다. 그죠? 모르는 거예요. 주식을 이렇게 꼭대기에 사가지고 3일만에 반토막 납니다. 3일만에. 그죠? 여기 15만원 깨지고 있는 여기 단순 가격 논리로 14% 깨지는데 샀다. 박살났겠네. 박살났어. 그죠? 절대 성공 못한다 했습니다. 9만원까지 내려오는, 92,000까지 내려올 때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돈이, 자금이 뭐, 그죠?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틀려나갔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빠르게 보유 종목들 외국인 수급상 체크해 볼게요. 자, 네이버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으나 뭐 걱정할 거 없고요. 자, 카카오는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 살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한국조선해양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으나 뭐 큰 무리 없다. 그냥 올선 타고 쭉 그냥 적당하니 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줄일 만큼 절반 줄였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하랍니다. 그죠? 외국계 매수에 들어오고 있고, 기관외국인 쌍끌이 거의 뭐 9거래일 이상 들어오고 있어요. 그냥 주워 담은 놓을 만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냥 호텔신라 이런 종목들 면세점도 있고 중국 관광객도 있고 중국하고 관계 이제 나빠지기보다는 좋아질 가능성 높으니까 적당하니 턴 어라운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적당히 담아가겠다. 그죠? 그 의중으로 보입니다. 기관외국인 쌍끌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 도망치듯이 던지지 않겠습니다. 수익 중입니다만. 그죠? 자, JYP 엔터. 기관외국인 쌍끌이 들어온 거 보이시죠? 양호입니다. 양호 들어갑니다. 그냥 이것도 절반 정도 던졌어요. 삼성전기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삼성전기 기관 외국인 쩍 들어오죠. No problem.
마우스가 좀 시원찮노. 경상도 사투리. 죄송합니다. 배터리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좀 시원찮아요. 이게 드래그가 좀잘안 돼요. 배터리 문제 맞는 모양이네. 배터리 가니까 좀잘 되네요. 그렇죠? 배터리 항상 옆에 있습니다. 됐고요. 자, 기가 내고 있는 쌍끌이 매도새 넣어보겠습니다. 코스닥 크게 흔들려요.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말고는 좀 관심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처지면 바이오, 그러니까 코스닥은 또 좀, 곤란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하루 올라가고 그대로 무너집니다. 그대로 무너져요. 세트는 삼행제도 일단 약세 전환. 저는 바이오에서 아직도 뭐 사라 의견 제시한 거 없어요. 그죠? 셀트리온도 사라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올라간다고 은근슬쩍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팀원이 16만 9천원부터 사들어오고 17만 7천원 잘 사들어와서 다행이다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저기 위에 여기 위에 올라타고 눌려주는 관심이 있다. 그렇게 제 의견 드렸습니다. 저는 제 전략대로 합니다. 하락 추세에서 돌파 시도 넣고 있는 정도지. 그죠? 그럼 밑에서 끝내주기 잡으면 되지 않느냐? 제 기준에는 안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그죠? 여기부터 매수 드렸어요. 풀빵 매수.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보다 더 많이 갔어요.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노 프라블럼입니다.
자, 코스닥이 반도체 소부장 쪽 강세 보이고 나머지 5G 휴대폰 부품 약세고 남북 경협 뭐 지금 올라봐야 남북 경협도 관심 없어요. 남북 경협도. 자, 음식료 전일에 이어서 약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만 음식료도 별로입니다. 삼양식품 풀무원 이 정도 괜찮아 보이더라. 그래서 올려놨다. 관심 종목에 자세히 보신 분들은 그리고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아 닥터케이가 어저께 추가 종목으로 올려놨더나 올려놨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참 희한하네. 그죠? 뭐가 희한하다? 그 올려놓은 건 이상하게 잘 가네. 그 올려놓은 건 이상하게 잘 가네. 시장 마이너스인데 그죠? 그죠? 이거 벌써 올려놨죠. 올려놓은 건 잘 가네. 왜? 추세가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 상승 추세에 있는 걸 자꾸 접근하니까 여기 딴 거 펄해도 여기 올려놓은 건 뻘건 게 많이 보여요. 자, 무슨 메커니즘이고 뭘 강조하는지 알아듣겠다. 나도 그래 보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우상향하고 추세 괜찮고 기관 외국인 관심 가지고 그죠? 업종에서 그래도 탑클래스에 있는 종목에 집중하셔라. 주식 투자에 가장 간결하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저보고 제시하라면 그렇게 제시할게요.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안 지킬 뿐입니다. 안 지킬 뿐이라고요. 안 지킬 뿐이라니까? 잘 챙겨 먹으라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잘 챙겨 먹었으면 좋았다 아닙니까? 챙겨 먹어 한 이유 밑에 있습니다. 올 만큼 왔는데 여기서 사면 안 되는데 듣고 있습니까? DISEO 까는 거 아니고 그죠? 여기서 덜렁 사면 어떡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덜렁 팔아먹고 여기 단어치 고민하다 산다 말이죠. 사니까 물린다 그러잖아. 그죠? 여기서 맨 마지막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팔아냈습니다. 올라간 거 없어요. 내려왔습니다. 결론적으로 5일선 이탈하면 잘 챙겨야 된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잘 챙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못 샀다면 크게 복달할 필요 없고 눌려주면 사면 된다고요. 그에 비하면 하이닉스는 진짜 강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 대박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더 올라간다? 와우 진짜 대박. 그죠? 내 거 아닌 거지. 기다려줘야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일부 들고 가는 거 인정. 일부 들고 가는 건 인정. 깨지는 순간 많이 던져라. 저는 다 던졌다. 그죠? 야, 이렇게 되면, 연초가 약간 불안할 수 있어요. 뭔가 하면, 우리 뭐, 아까 좀 전에 채팅방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셀트리온, 배당 때까지 보유하실 거죠? 그럼요, 배당 지나고, 죄송합니다. 배당 지나고 처분해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기관 외국인 안 그렇겠습니까? 기관 외국인도, 그죠? 배당까지는 기다릴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배당 지나고, 연초에, 만약 연말에 그러니까 억지스럽게 좀 끌어당겨 놨다면 조정을 지금 안 받았거든요. 좀 출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일단 그렇게 예측합니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생각나는 몇 년이 아니죠. 제법 오래됐는데요. 그때 한참 ELW라든지 그런 걸 제가 많이 거래할 때입니다. 한참 오래됐어요. 시장이 지금과는 좀 다른데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조정받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연말에 풋 ELW 사놓고 여행 갔거든요. 그죠? 여행 갔는데 연초에 안 밀리는 겁니다. 밀려야 되는데 뭐 적당히 그때 정리하고 나니 폭락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연말에 너무 억지스럽게 끌어당기면 연초에 좀 후폭풍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둬 놓으십시오.
자, 가장 간단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좀 눌려주고, 좀 이평선하고 좀 가까워졌을 때, 그때 매수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죠? 만약에 못 가지고 있다면, 안 가지고 있다면, 안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올라가니까, 그죠? 낼름 팔아먹은 사람도 많고, 쫄아가지고 못사 들어간 사람도 많을 겁니다. 저좀확 받을까 싶어서. 그죠? 방송에서는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이야기해야 되지. 그거 안 갖고 있으면 너무 소외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기다리시라. 기다리면 기회는 옵니다. 기회는 와요. 미국 선물이 조금 주춤하고 있네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지켜봅니다.
자, 기관에 우긴 코스피, 코스닥 양 매도세 조금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5일선 이탈한지 여부 체크하자 말씀드렸고, 2196 여기 전에 저점 라인 이탈 안 하면서 적당히 조정받아야 된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이제 여기 앞전 저점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 저항이에요. 645 라인. 자,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638 라인까지도 밀릴 수 있다. 양대 시장 프로그램 매도세 소폭 나오면서 조정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160억 매도, 코스닥은 20억 매도, 프로그램 매도세. 자, 골고루 코스피 골고루 약세. 자, 제약바이오 전일 강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고 있습니다. 휴대폰 부품 강세 전환하고 있는 조짐 보이고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 자, 5G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냥 적당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차익 실현 물량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적당히 메이저들은 챙기면서 끝내겠다. 그런 우중이 보여요. 남북경협 강세 보입니다. 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 제재 조금 완화하는 안을 제출했다.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더 이야기하는 걸 봐서 시장에서 조금 그래도 호재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강세 업종 안 보입니다. 화장품 조정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화장품 뭐다? 아모레퍼시픽 관심 가지고 매매했다면 플러스권 계속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위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강하게 상승했고 눌려줄 때까지 기다렸고 여기서 매수 가능 의견 드렸고 위에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1억으로 매수 전환했고요. 기관도 200억 마이너스에서 많이 줄였습니다. 40억으로. 자, 그런 것도 여러분들 봐야 돼요. 그냥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핸드폰으로도 이거 다볼수 있는 거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샀다가 줄였다가 다시 사 들어오는 외국인 기관은 200억 가까이 매도했다가 줄이고 있네. 개인하고 손바뀜 나오고 있네. 그러면 양호지. 이렇게 체크해야 돼요. 외국인 매도세 좀 넣어다가 코스닥도 100억 가까이 넣어다가 땡겼고 기관도
50억 정도 매도세 넣어다가 땡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수급은 되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선물을 1130계약 정도로 땡기고 있네. 오늘도 선물은 땡기고 있네. 그렇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1번 계정 상황 한번 체크해 보죠. 1번 보합. 자, 환율 별 변동 없습니다. 1163원. 추가로 더 처지기는 좀 그래요. 반등 나올 겁니다. 단기 박스권 1195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170원을 돌파하면 1180원까지도 좀 열려 있는 상황. 1170원에서 밀리면 다시 1150원 사이에서 박스권 유지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밑으로 더 많이 내려간다? 그런 상황 잘 없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1150원은 지지할 가능성 되게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방송 시청 안내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유튜브에서 닥터케이 치시고요. 이렇게 첫 화면이 나올 때 재생 목록을 누르십시오. 그러면 여기 보면 주식 기초 강의 216 강의가 올라가 있거든요. 자, 숫자만 채운 거 아닙니다. 실전에 꼭 필요한 것만 올려놨으니까 천천히 스케줄 잡아서 공부해 나가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핫7 마감 시황 그리고 바이오 관심 종목군들 여러분들. 관심 종목군들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고요. 자, 아침 방송인 것, 오늘의 주식시황, 실시간 방송에서는 어떻게 실제로 매매 어떻게 하는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매수 의견 드리고 한것 있지 않습니까? 시장 분석 능력 키우는데 모자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 생초 탈출 팁, 그리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 시간 내시면 공부할 것은 많이 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 처음부터 길게 해나가면 조금 지루하다 생각하시면요. 이거 먼저 보십시오. 주식 생초 탈출 팁하고 셀트리온 기술적 분석 20회, 13회 이거 엑기스만 모아놓은 거니까 이거 먼저 좀 보시고 1회부터는 주식 기초 강의는 천천히 한번 봐 나가십시오.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카페도 방송 밑에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누르시고 가입해 놓으십시오. 가입해 놓으시면 텍스트로 보기는 이게 더 좋으니까요. 팀 K 뭐 수익 공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내들 돼 있으니까 반드시 가입해 놓으시면 도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 안내 밑에 보면 있어요. 그것도 보여드리죠. 말로만 하지 않고 잘못 찾아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 핸드폰을 보면 이게 화살표 같은 거 있거든요. 세모. 그거 딱 누르면 밑에 여기 있죠. 여기 있네. 그죠?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돼요. 여기 링크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시장은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은 낙폭이 0.5%니까 뭐 작다고 말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만 0.59네요. 코스피 0.19% 하락 중이고 해외 선물,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볼게요. 보합권이고요. 자, 단기간에 코스피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정받는 게 이상할 거 없다 그랬습니다. 다만 코스닥처럼 이렇게 세게 밀리면 별로입니다. 그렇지 않고 적절히 지금 현재 상황 보면 분봉으로 보시면 그냥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조금씩이라도 위로 올라가면서 조정받고 있는, 그건 조정도 아니죠, 그죠? 숨고르기 양상 보이고 있으니 코스피는 양호한데 5일선을 크게 무너뜨리면 별로다. 그 5일선을 크게 무너뜨릴 때는 어떠한 상황이 나온다?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강하게 좀 차익 실현 물량 넣으면서 조정이 나올 텐데, 자,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당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렇게 강하게 매도할 것인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바이오 조금 어저께 상승세 추가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좀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어저께 제법 크게 흔들렸는데요, 오늘 중국 개장해서 크게 밀리면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있습니다. 자, 중국 10시 반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바이오 핫세븐 방송하겠습니다만 실시간 방송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자, 성탄절 잘 보내시고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닥터K에게 자발적 후원 가능합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